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1타 강사 쌤들에게 주식을 배워보고 있는 김우현입니다. 불개미 주식학원은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서 주식에 대한 기초를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 강입니다. 지금 시장 대응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필요한 건 기초입니다.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 하시면서 주식에 대한 기초 탄탄하게 잡아가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올라가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힌트를 알면 주도주가 보입니다. 이 종목이 주도주인 것. 추세가 역전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강의 매매는 점심 전에 끝나야 돼요. 저희 이제 매도했죠. 점심 뭐 먹으러 갈까요? 김치찌개 콜? 아, 좋아요. Girl, I don't know how you do it with a moon so old. You're just telling me what is. 돈의 흐름이 몰려드는 이 섹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너무 어려워요. 계속 들으면 쉬워집니다. 주식은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수업 시작했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추세의 역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큰 시세를 내면서 상승하는 종목, 추세를 역전하는 종목은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 소개합니다. 추세 매매의 명장, 추세 매매의 대가입니다. 어부쌤 모셔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불개미 주식학원의 첫 수업이잖아요. 네. 선생님, 오늘 각오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저녁은 든든하게 드시고 오셨어요? 네, 저녁은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피자 네. 두 조각으로 오늘 네. 때우고 왔는데 네. 일단 방송 전에 잘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중에 또 트름이라든가 또 생리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잘 안 먹는 편인데 간단하게 오늘은 아침,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간단하게 네. 좀 때우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네. 저녁을 조금 간단하게 드시고 오시기 때문에 훨씬 저희 샤프한 모습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런가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의 날카로운 강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세의 역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쌤이 워낙 추세 매매에 대해서 1타 강사이시기 때문에 오늘 추세에 대해서 마스터한 시간 저희와 함께 가져보신다고 하는데요. 어부쌤, 저희 추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간단하게 저희 수업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주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이유. 자, 우리 앵커님도 마찬가지겠죠. 아, 앵커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학생. 아, 우리 우연 학생. 네. 네. 우연 학생. 네. 네. 좀 이상하네요. 오늘 또 첫 수업이니까 네. 살짝 어색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우연 학생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공통된 목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그 공통된 목표는 바로 수익을 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약세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난다면 손실을 최소화한다던가 수익을 낼 때는 또 최대한 극대화를 시킨다던가 자, 이런 투자 전략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걸 아우르는 부분이 바로 추세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 방송 전에 네. 저 주식어부를 아시는 분들은 뭐 싸다수단이라든가 월봉가시라든가 여러 가지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세의 역전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틀립니다. 그 추세 왜 추세를 봐야 되는 것인지 그 추세 안에 숨어 있는 한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쨌든 그 추세 자체가 오르다 내리다 할 겁니다. 그런 변곡점을
찾는 거. 거기에 중점을 둬서 우리 이번 오늘 하고 내일 또 앞으로도 매주 수, 목, 저녁 10시인데 여러분들께 아주 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힘든 시장이지만 시장이지만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부쌤, 저 방금 말씀하셨을 때 네. 변곡점이라는 게 굉장히 귀에 좀 꽂혔거든요. 변곡점이라는 거면은 이제 추세가 하락을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돌리는 그 자리를 변곡점이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영원히 오르는 주식이 없고요. 영원히 떨어지는 주식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어느 순간에는 하락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산을 그리고 내려오는 이 꼭대기가 바로 변곡점이 될 것이고 지금처럼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시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영원히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언젠가는 하락을 멈추고 뭐 박스권 장세를 유지한다던가 아니면 그 박스권 장세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한다던가 하게 되면 바닥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바닥이 변곡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변곡점 찾는 방법도 여러 가지 지표들, 보조 지표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상승 추세에서도 변곡점을 찾을 수 있고 그 추세 안에서도 그건 이제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고요. 오늘은 추세 매매의 1타 강사 어부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추세의 역전입니다. 이제 대시세를 내는 상승 종목, 추세를 돌려세우는 종목은 어떻게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지 어부님께 추세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쌤, 강의 본격적으로 저희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추세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들어보는 거죠? 네. 자, 첫 시간입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주식학원에서도 제가 맡은 파트는 추세의 역전 부분들을 맡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엔 우리가 추세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우영 앵커님한테 자, 요거는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추세라는 거는 네. 그래요. 어떤 일단 요 뒤에 또 판서에도 나오기는 하겠지만 네. 추세라는 거는 어떤 한 일정한 방향으로 무언가가 흐름이 간다던가 무언가가 현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쪽 한 방향이 정해지면 네.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 흐름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 보면은 우리 우연 앵커님, 우연 학생이 만약에 부동산을 한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네. 부동산을 하나 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디 가서 사고 싶을까요? 어느 동네에 가서 네, 사야 되는지. 네, 어느 부분. 그러니까 뭐 서울도 좋고 서울에서 뭐 구체적으로 아시는 데 있으면은 네. 지역을 내도 좋고 네. 아니면 뭐 신도시 뭐 또는 뭐 세종시 네. 아니면 뭐 부산도 뭐 요즘에 좀 떠오르는 데가 있긴 네,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등등등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내가 10억이 있다면 어디 가서 무슨 부동산을 하나 사야 될 텐데 네. 내가 주거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일 때요. 주거 목적이 아니고 투자 네. 목적이에요. 네. 투자 목적으로 간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고민도 안 하고 당연히 앞으로 많이 오를 곳에 가야겠죠? 그렇죠. 많이 네. 오를 곳에 가야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까요? 뭐 인터넷이나 네. 초록창에도 검색해 보고요. 네,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근처 부동산에 가서 요즘 어디가 핫합니까? 그러면 네. 아마 그 부동산 사장님이 그럴 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마포가 좀 핫합니다. 마용성도 있잖아요. 마포 집값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은 용산 집값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등등등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결국엔 그 말 안에는 무엇이다? 어느 지역이 땅값이 오르고 있다. 추세가 이쪽은 땅값이 오르는 추세예요. 이렇게 아마 부동산 사장님이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네. 주거 목적이라면 뭐 강원도 어디 저 산골짜기 저수지 있고 오두막 있고 뭐 낚시만 할 수 있으면 네. 그렇죠. 그런데 가서 그냥 뭐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대신에 투자 목적이라면 앞으로 집값이 오를 만한 곳에 아마 부동산을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추세라는 거죠. 아, 이쪽 지역이 오름 추세다. 이쪽 지역은 이미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추세다.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추세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즘에는 저는 안 했습니다. 네. 저는 안 했지만 요즘은 남자들도 네. 이 눈썹 문신을 하는 추세더라고요. 아, 제가 아는 지인 형님도 네. 지인 형님도 네. 그때 한 6개월 만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눈썹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형님 눈썹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 이거 네, 눈썹 문신했어요. 그렸어? 아니 네. 왜 했습니까? 그랬더니 네. 아, 집사람이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형수님이 하란다고 다 해요. 그랬더니 여자 말 잘 들으라 했잖아 네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네. 어쨌든 남자들도 요즘에는 눈썹을 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어떤 현상. 흐름 이런 것들을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추세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증시 주식으로 이제 갖고 들어오면 이제 말이 좀 틀려져요. 이제 대신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고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추세 자 어떤 종목이 계속해서 오름 추세에 있다. 어떤 종목이 계속해서 내림 추세에 있다. 자, 그 종목이 오름 추세에 있다. 그렇다면은 과연 그 종목이 그 전에는 어떤 추세였을까요? 어떤 종목이 또 내림 추세에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종목은 그 전에 어떤 추세에 있었을까요?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여기에다가 글씨를 좀 빼곡하게 좀 적어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나며 잠시만요. 아, 요걸 안 눌렀구나. 자,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여기까지는 NG 다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 자라며 자,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 이건 저는 의미심장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또 우연 앵커님, 우리 우연 학생은 이게 의미심장한 말이라는 걸 모르실 거예요. 오늘 방송을 다 듣고 나면 이 말이 가슴 속에 뼛속 깊이 사무치실 겁니다. 자, 기억하라.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 오타 났습니다.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적었을까요? 아닙니다. 존 템플턴이라는 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주식의 대가, 그러니까 이 저점 매수,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이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근데 아무 봐도 모르겠어. 근데 결국엔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최고로 비관적일 때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계속해서 떨어질 때 이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아니 이거 어디까지 떨어질 줄 알고 주식을 사나요? 또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라고 합니다.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니 이거 지금 여기가 만 원인데 이거 한 10만 원 갈 것 같은데 한 10만 원 갈 것 같은데 지금 만 원에 팔라는 거야? 자, 이 부분이 뭐냐면 결국엔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찾기 위해서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한다? 추세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상승 추세가 올라가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추세가 꺾이는구나. 자, 이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 수급이든 거래량이든 뉴스든 재료든 업황이든 테마든 뭔가 여기 속에서는 어떻게 한다? 변곡점이 나올 겁니다. 다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이 오른다. 그럼 분명히 이 오르는 초입 구간에서는 분명히 뭔가 바뀔 겁니다. 그동안 안 좋았던 업황이 갑자기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펼친다, 미국에서 무슨 대규모 투자를 한다 등등등의 뭔가 시그널, 변곡점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지어놓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에 우리가 추세라는 걸 알아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추세를 알아야 돈을 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세를 알아야. 결국에 이 추세를 또 여기다가 또 하나를 더 집어넣는다면 추세의 역전. 추세의 역전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한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추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입니다. 이걸 모르고는 추세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딱 추세는 방향성. 두 번째, 지지와 저항이 따라온다. 추세라는 것은 지지와 저항이 따라온다. 추세는 방향성이다. 이 딱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앞부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흐름이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흐르는 현상을 우리가 추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자, 무슨 추세죠? 상승 추세. 그렇죠. 네. 상승 추세. 아, 뭐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낮아지고 뭐 이런 걸 다 필요 없고 일단은 계속해서 뭔가 천 원짜리 주식이 계속해서 뭐 1,100원, 1,200원, 1,300원, 심지어 뭐 한 2,000원까지 올라가요. 아, 얘는 지금 보면 그래, 오름 추세구나. 상승 추세구나.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방향성이 잡히면 계속 그쪽으로 올라가는 그 진행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 어떻게 보면 뭐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뭔가 한번 움직이면 그쪽으로 계속해서 흐르려는 이제는 남자들도 눈썹 문신을 하는 추세. 그런 추세로 바뀐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또 기억을 한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상승 추세란, 하락 추세란, 횡보 추세란. 일단 추세는요,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추세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상승 추세에서도 짤막하게 하락 추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상승 추세에서도 잠깐의 하락 추세와 횡보 추세가 나왔다가 다시 또 재차 상승하는 추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상승 추세라는 거. 자,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테지만 오늘 처음 저를 보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거 다 아는 건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상승 추세는 어떤 거를 상승 추세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대뜸. 그냥 오르는 거 아니에요? 아,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올라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올라야 된다? 저점을 높이는 거. 저점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상승 추세라고 한다. 자, 두 번째, 하락 추세. 당연히 떨어지는 추세겠죠? 하락 추세는 고점. 자, 이 고점을 연결해서. 보통은 한 두 곳을 연결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주관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객관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한 두 점 정도를 연결하게 되면, 상승도 마찬가지고, 하락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락 추세라고 한다. 고점이 낮아지는 걸 하락 추세.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상승 추세.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는 시간에는요.
항상 머릿속에 이 그림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그림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은요, 어떻게 된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럼 제가 하는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추세를 모르는 거죠. 추세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 돈을 못 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횡보 추세. 횡보 추세는 이 저점이 거의 일정하게 뭐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 저점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 저점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흐름도 있어요. 이런 흐름. 위에 고점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고점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점도 이렇게 선을 쭉 그어보면 어떻게 된다? 거의 뭐 비슷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우리는 무슨 추세라고 한다? 고점과 저점이 거의 평행을 이루면서 갈 때 이런 거를 우리는 박스권 흐름이다. 박스권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인가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랬어요. 이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별명이 박스피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박스권 장세다. 뭐 지금은 하락 장세다. 예전에 2020년도 코로나 3월달 터지고 나서 급 3월 중순 이후로 시장이 급등을 했었죠. 유동성에 힘입어서 그때를 상승장이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연 학생도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셨죠? 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지금 다 이해했어요, 어부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전 차트입니다. 요 부분이 이제 실전 차트인데 상승 추세에 있는 실전 차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계십니다. 자, 고점도 고점이지만 이렇게 쭉 놓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좀 보이시나요? 정확하게 타고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냐면 저점들이 이렇게 거의 한 선 안에 한 선으로 이렇게 그을 수 있을 만큼의 저점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종목을 여기쯤에서 봤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안 보인다. 이 뒷부분이 안 보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상승 추세의 선을 이렇게 쭉 그어놓고 쭉 가다가 아, 이 선을 아직 이탈 안 했네. 그러면 여기쯤에서 한번 사볼까? 눌림목일까? 이 구간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이 추세선을 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추세선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살 생각을 못 하겠죠. 그렇죠? 대신에 만약에 지금은 올라갔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땅 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세선 이탈이니까 여기서는 아이쿠 안 그래도 많이 오른 주식을 내가 눌림목인 줄 알고 샀는데 추세선을 하향 이탈해버리네. 아, 아깝지만 나는 여기서 한 5% 손절해야겠다. 나는 여기서 매도를 고려해봐야겠다. 라는 투자 전략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장은 또 따로 있어요. 언제? 유동성이 좋은 시장. 또 지수가 빵빵하게 올라가는 시장. 삼성전자가 7만 원, 8만 원, 9만 원, 이제 10만 전자를 외칠 때. 그럴 때는요, 이런 52주 신고가 노리고 들어가는 매매법도 있어요. 왜? 그때는 어떻게 된다? 가는 놈이 더 가요. 가는 종목이 더 가.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의 실전 차트예요. 아까 우리 하락 추세는 우리 우연 학생. 네. 하락 추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하락 추세는 어부쌤이 네.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게 하락 추세라고 알려주셨잖아요.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기억력 좋으시네요. 네. 자,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입니다.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자, 여기가 지금 꼭대기예요. 여기가 꼭대기인데 저점은 뭐 놔두고
저점은 놔두고 보니까 고점이 여기도 고점이고요. 여기도 고점이고요. 여기도 고점이고 여기도 고점이고 결국엔 이 고점을 지금 어떻게 돼요?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제가 여기 한번 여기 서도 되나? 여기쯤에서 이 종목을 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쯤에서 이 종목을 이렇게 떨어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여기쯤에서 한 이 종목을 봤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제가. 그래, 추세선 이렇게 긋고 있어. 그럼 앞으로 이게 쭉 이렇게 연장이 될 건데, 이렇게 쭉 연장이 될 건데, 그렇다면은 이 중간 어디에서는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이 선을 주가가 뚫고 올라가서 뭔가 움직임이 나와줘야 그때부터 이 종목은 변곡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하락하다가 뭔가 상승으로 올라가려는 이 변곡점. 자, 이거 잡는 방법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걸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우리는 추세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추세는 방향성이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하락 추세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얘는 하락하고 있으니까 방향성이 하락으로 잡혔다. 얘는 하락 추세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앞전에 보여드린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평행 추세. 이것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잠시 우리 우연 학생 뵙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연 학생 등장했습니다. 주식의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드리는 불개비 주식학원 이교 씨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수업은 추세의 역전에 대해서 추세 매매의 최강자 어부쌤에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불개비 주식학원은 저희 TV 생방송 이외에도 여러분들을 히든 강의를 통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불개비 무료 족집게 강의는요. 매주 단 한 번 2시간 동안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선착순 50분만 받아서 이분들께만 강의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하시는 방법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히든 강의는 추세가 역전된 종목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가두리 패턴을 이용을 해서 추세가 역전된 종목을 이번 방송에서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단 50분만을 위한 일타 강사들의 추가 무료 강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개미 무료 족집게 강의인데요. 어부쌤의 첫 족집게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8시에 2시간 동안 라이브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추세를 알아야 돈이 보인답니다. 어부쌤이 여러분들이 추세를 통해서 반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교육 진행해 드릴 거고요. 추세가 역전되는 종목의 리스트까지 공개가 됩니다. 누구든지 어부쌤과 함께 하시면 종목 추세를 잡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수강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노란톡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고 계시는 그 톡이고요. 불개미 주식어부라고 먼저 검색을 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등장합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 비밀번호 5555번 누르고 5555번 누르고 입장을 하시면 수강 신청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에 불개미 주식어부라고 먼저 검색을 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등장을 하고요. 비밀번호 5555번 누르고 입장을 하시면 수강 신청이 바로 되시는 겁니다. 단 선착순으로 50분만 어부님의 강의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10분밖에 더 추가적으로 강의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8시에 2시간 동안 라이브로 이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누구든지 입장만 하시면은 어부님께 무료로 강의를 들어보실 수가 있지만 이제는 10분만 더 입장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부쌤께 오늘은 추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고 있습니다. 어부쌤, 저희 계속해서 공부해볼까요? 네.
자, 방금 우리 우현 학장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쪽집게 강의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아직까지 나는 추세는 이런 거야. 그냥 오름 추세, 내림 추세 요 정도만 알고 계시는 거 솔직히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추세라는 거는 어떤 변곡점이라든가 또 그냥 뭐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낮아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봐야 될 것이 여러 가지들이 있다. 수급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좀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게 추세라는 거는 장기 추세도 있고요. 중기 추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추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단기 추세도 있어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있죠? 뭐 시가 돌파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당일 고점 돌파 매매를 한다든가 그렇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어차피 보게 되면 분봉상으로 보겠지만 분봉상에도 추세가 존재합니다. 자,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벌써 다 마감이 됐다라고 지금 우리 피디님이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자, 우리도 우리 과외 같은 거 우리 대입 입시 보고 대입 입시나 이런 거 보면은 막 여러 명에서 많이 하는 그런 학원도 있고요. 소수 정예가 진짜 일타 강사한테 뭔가 쪽집게 강의를 받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성심과 열의를 다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못 들어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음 주 열립니다. 새롭게 또 1기 졸업시키고 일주일 동안 1기 졸업시키고 또 2기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처음 또 모집이 되니까 그때 여러분들 꼭 늦지 마시고 늦지 않게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정보는 뭐다? 돈을 버는 정보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아까 이제 추세는 방향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웠고요. 두 번째, 이제 지지와 저항이 따라온다. 추세는 지지와 저항이 따라온다. 자, 우리 우연 학생. 네. 자꾸 앵커가 입이 붙어가지고. 네, 선생님. 저도 어부님이라고 자꾸 말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 어부쌤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 지지와 저항이 따라온다.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여러 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이렇게 뭐 종목 상담을 받는다던가 그다음에 또 뭐 뉴스를 봐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네. 뭐 경기가 뭐 어느 부근에서는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저항을 받을 것이다. 뭐 유가가 어느 부분에서는 지지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자, 결국엔 저항과 지지가 따라온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아까 고점 낮아지고 뭐 저점 높아지고 이걸 배웠지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핵심 포인트다. 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자, 여기다 놓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항이라는 것은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주가가 오르고. 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오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만 원에 샀는데 13,000원이 됐어요. 한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열흘 동안 한 13,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사람의 심리가, 투자자의 심리가 어떻게 된다? 팔고 싶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오르게 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거는 파는 심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하락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 주식 13,000원까지 만 원짜리가 1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2,000원, 11,000원 다시 만 원 근처까지 내려왔네. 그래? 그러면 지금쯤이면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 가격에서는 다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지라고 해요. 지지 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주가가 많이 오를 때
많이 오를 때는 밑에 있는 사람, 밑에 더 매수한 사람들은 팔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을 거고, 어떤 종목이 또 일정 부분 떨어지게 되면 와, 저 종목 업황도 좋고 테마도 좋고 이슈도 좋고 실적도 잘 나오는데 왜 자꾸 저렇게 주춤주춤 떨어지지? 거래량 없이? 아, 저거 분할 매수 좀 해봐야겠는데, 그때부터는 매수세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에는 추세가 탁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오르다가 내려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저항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리다가 다시 어느 일정 부분에서 올라가는 부분을 요 변곡점을 우리는 지지 라인이라고 한다. 자, 이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 지지와 저항이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 라인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있죠. 사고 싶어하는 어느 일정 가격대만 내려오면 사람들이 계속 사는 거라. 아, 이 종목은 만 원짜리인데 2만 원 갈 것 같아. 그동안은 좀 13,000원까지 올라가가지고 비싸서 못 샀는데 11,000원까지 내려오니까 사고 싶은 거라. 그리고 다시 또 15,000원, 16,000원 올라갔는데 아, 너무 늦게 봤어, 이 종목을. 아, 노리고 있었는데 다른 종목 매매하다가 이 종목을 놓친 거라. 근데 이 종목이 어느 순간에 또 내려오고 있어요. 저항을 맞고 또 내려오고 있어.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아, 그래. 지난번에 12,000원에 못 샀는데 16,000원 갔다가 14,000원까지 내려오니까 한 14,000원에는 그래도 조금은 사봐야겠다. 그래서 어느 가격대에서는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가 줍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추세에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를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곧 지지라인이 높아지는 것. 지지라인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상승 추세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 안에 저항과 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저항이라고 했죠. 저항은 아까 우리 우현 학생이 한번 질문 또 드릴게요. 네. 저항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사고 싶은 심리, 팔고 싶은 심리. 팔고 싶은 심리라고 하셨잖아요, 어부쌤. 그렇죠. 네. 자, 이것도 보면 지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가격, 일정 가격 안에서는 지지를 받았어요. 지지를 받고 오른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누군가는 이 지지라인에서 사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르니까 아, 나는 이 위에까지 오를 거, 이렇게 위에까지 오를 거 나는 그냥 생각 안 해. 난 요 정도만 먹어도, 요 정도만 수익 내도 땡큐. 아, 땡큐라는 표현이랑 땡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땡스가 네. 좀 더 친근한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 땡스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오. 저도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또 저항을 맞아요. 왜? 여기서 산 사람, 요 지지라인에서 산 사람들이 요 저항라인에서는 매도를 하니까, 수익 실현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수익 실현 자꾸 하니까 주가는 또 떨어지겠죠. 주가가 또 떨어져요. 떨어지고 하다가 이만큼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다? 아, 이제 그래도 이게 지금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 아니 얘는 아직 업황이 괜찮아, 살아있어.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계속 연일 10거래일 이상 지금 사주고 있는데 왜 자꾸 떨어지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공매도도 없는데 또 누군가는 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가격에서는 또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받겠죠. 그러다가 또 여기서 산 사람들이 어느 일정 부분에 올라와서는 8,000원에 샀는데 나는 아까는 3,000원, 16,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아, 난 그것도 안 바래. 시장도 안 좋고 하니까 그냥 난 8,000원에 사서 2,000원만 수익 내면은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팔고 주가는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런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는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우리는 하락 추세라고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저항이 자꾸 이 투자 심리가 나는 조금만 수익을 내도 괜찮아. 만족해 하고 계속 수익 실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뭐 환율도 지금 오르고 있고 지금 뭐 금리도 뭐 올린다라고 난리가 났는데 유가도 오르고 있고 이거 어떡하지? 그냥 조금만 수익 내고 나오자. 이런 심리들이 많으니까.
자, 이 이야기는 뭐냐? 투자 심리가 많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꾸 저항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요거를 우리는 하락 추세라고 읽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그려드렸던 거. 저점을 높이는 추세는 상승 추세. 그다음에 고점을 낮추는 추세는 하락 추세. 이게 머릿속에 있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 이해 안 돼요. 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까요? 아니죠. 제 방송을 보시거나 나중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또 우리 쪽집게 강의 50분 모실 때 그때 빠르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저항과 지지를 좀 더 세분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행해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저항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꺾여 있습니다. 주가가 꺾여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진행이 됐을 때는, 여기가 지금 안 보일 때는 여기가 저항선이 되겠죠. 그러면 주가가 내려오다가 어느 선에서는 일부 지지를 받고 이 저항을 뿅 하고 뚫었습니다. 뚫었어요. 그리고 밑에 거래량도 동반이 됐습니다.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빵빵빵빵 터지면서 이 위에 저항라인을 뚫어줬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이 종목은 뭔가 큰일을 낼놉니다.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난리가 났어요. 막 시장에 연일 특징주에 잡히고 뭐 52주 신고가도 나오고 뭐 VI도 걸리고 막 난리가 났어. 매수세가 쏠리게 되겠죠.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매매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갈 때 매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월봉이 될지 주봉이 될지 일봉이 될지 혹시 1분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세는 아까 여러 가지 추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쨌든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부분을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또 아이고 자, 나 만 원에 샀는데 15,000원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제 팔아제껴요. 어느 가격대에서 팔아제끼고 다시 내려와요. 주가가.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이 고점이 저항이 되겠죠. 저항이 되겠죠. 근데 내려오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 앞부분에 있던 이 저항 부분에서 남들이 많이 팔았던 이 저항 부분에서는 지지를 받아주고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해주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아까는 이게 저항 라인이었지만 지금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지지로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더 이상 올라오지 마 하라고 이렇게 그려드릴까요, 이거? 손바닥이에요. 누르는 손이었는데 잘 그렸나? 리얼해요. 없어요. 누르는 손이었는데 올라오지 마 더 이상 올라오면 안 돼. 가격 막 빵빵빵 내리치고 그랬어요. 막 내리쳤어. 더 이상 올라오면 안 돼. 그랬더니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 이 저항 라인이 이제는 눌렀던 저항 라인이 이제는 받치는 손이 됩니다. 지지 라인이 돼버렸어요. 지지 라인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뚫고 올라오는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가격대가 됩니다. 자, 이래서 상승 추세에는 지지와 저항이 따라온다. 그리고 이 역할이란 말을 제가 써놨는데 그래서 역할의 반전도 있다. 지지가 저항이 되고 저항이 또 바뀌고 자기 본연의 역할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종목 상담 할 때도 보면 야 지지 라인이 여기입니다. 지지 라인 여기니까 이거 뚫고 내려가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주가가 더 밑에 돼 있으니까 지지 라인은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종목 상담 많이 보셨죠? 그게 바로 지지 라인을 보고 또 목표가를 잡을 때는 이 저항 라인을
잡는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여기가 고점이었고요. 뚫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라인에서 지지 라인 하나 발생했어요. 올라가다가 이 또 고점, 저항을 뚫고 올라가다가 또 이 지지 라인에서는 지지를 받아줘요. 받치는 손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또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요. 결국엔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지어놓고 다시 그려보면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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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이 이렇게 그어보면 높아지고 있죠. 상승 추세. 상승 추세. 그래서 종목 사는 때 보면 아마 그럴게요. 이렇게 해서 아 이거 라인, 이거 지지 라인인데 이거 이탈하게 되면 손실 크게 날 수 있으니까 왜? 여기서 잡았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좋아하는 매매 방법 있잖아요. 여기서 잡았으니까 이거 떨어지면 손실 크게 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손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지 라인이 여기로 보여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추세 안에 들어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또 내일 다시 또 설명을 좀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종합주가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우리 피디님 이제 화면을 좀 크게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크게 잡아주셨어요. 자, 이제 보이시나요? 잘 보여요, 어부쌤. 아니,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추세가 보이시냐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가 지지 라인이고 어디가 네. 저항 라인이고 여기가 뭐 박스권 평행 추세였고 여기가 이제 오름 추세였고 여기가 하락 추세였는데 왜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하는지 왜 평행 추세 왜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승 추세였다가 자, 저점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고점도 비슷비슷한 이런 박스권이었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고점이 다시 한번 지우고 이제 여기서부터 고점이라면 고점이 쪼르르르르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있죠? 이래서 지금은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이제는 딱 보면은 아 얘는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 상승 이후에 횡보 추세구나. 여기까지 봤을 때, 야, 얘가 지금 꺾이고 있는데 고점이 낮아지면서 그다음에 지지라인도 점진적으로 자꾸 깨지고 있는데 지지라인을 깨고 있는데 지지라인이 깨지는데 이제 이해되시죠? 이거를 보고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쪽집게 강의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쪽집게 강의 오픈 채팅방에 오늘 했던 방송 내용 강의들은 제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오늘은 추세 매매의 1타 강사 어부쌤께 추세의 역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내일 또 수업 2교시에 진행되니까요. 추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내일 수업 시간에서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료 족집게 히든 강의가 매주 한 번 2시간 동안 선착순 50분만 받아서 추가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와 이렇게 인기가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강의가 수강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거의 바로 50분이 마감이 됐고요. 다음 주에 2주차 히든 강의 저희가 또 모집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업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